집이 어디지? 아, 저기. 자, 모래를 두고 석탄. 아니 그냥 문 넣던가. 문 넣어. 어차피 이거 필요 없어. 이거 검도 필요 없어. 어차피 업그레이드 할 거면 그치? 그런데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거 흙은 안 되나? 흙은 안 되지. 흙으로 구울 수 있어? 흙이 불이야? 죄송합니다. 그래. 수련잎은요? 수련잎은 안 되지. 안 되네. 버섯은요? 안 되지. 화염군은요? 안 되지. 자갈은요? 안 되지. 판자. 네. 와, 이렇게 되는구나. 와. 이제 와, 미쳤다. 풍경. 와, 이거 브금. 뭐야, 이 새끼. 브금까지 완벽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딱 뜬다. 딱 뜬다. 아! 완벽한 나의 드림 하우스. 한번 딱 봐야 되겠구만. 와, 내가 만든 집. 이야, 괜찮네. 어? 불 왜 꺼진 거지? 화로가 불 타는 동안은 불이 켜져. 불탄. 아, 지금 옆으로 꺼지라면 안 되냐? 이거 집 소개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쟤를 버리고 그래서 점프. 우와! 그러니까 밤에 누가 그렇게 싸돌아대. 아니 그래도 이거 소개는 해야 될거 아니야. 소개고 나면 막 아침에 밤이 오히려 더 이쁜데. 아, 그거 하려면 바닥에 횃불들을 설치해. 횃불들을 설치하면 몬스터가 스폰이 안 돼. 다이아 그런 거 만들고. 아, 쟤 바라보지 마. 쟤 바라보지 마. 쟤 바라보지 마. 쟤 뭐야? 쟤 뉴비 절단기. 누비 절단기? 어. 엔더맨이라고. 응. 이제 뭐야? 눈을 보면은 막 달려드는 애 있어. 가장 무서워 제가 진짜. 어. 이렇게. 야. 밤에 멀리서도 어. 빛날 거고. 이렇게 드디어 완성. It's my first house. 청년 임대주택으로 바로 신청해서 됐습니다. 자, 그래도 외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아늑해요. 동시에 이제 미니멀리즘만 추구하는. 그치. 있을 거 다 있는 상자 세 개에 침대 하나면 있을 거 다 있는 구조. 그치. 그리고 바깥에 레이크 뷰까지. 환상적인 호수 뷰. 와우. 그쵸? 와우. 그래, 그리고 여기 또 못 본 사람들을 위해 여기 지금 어. 보면은 혹시라도 지하 주차장? 대피소. 대피소. 어, 혹시라도 뭐 오. 전쟁이나 폭발이 일어났을 때 벙커까지 딸려 있네. 안으로 들어가. 그렇죠. 오늘 괜찮네. 집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 선생님이 내리기에 어.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다. 일단은 외관상. 외관상. 이건 1점이지. 1점 주기도 아까워. 아, 그래? 어. 그러면 이 풍수 지리상. 풍수 지리상? 어. 풍수 지리상은 조금 괜찮은 것 같긴 해. 나무도 엄청 그래? 많고. 아, 그러면 생각해볼까? 여기 그냥 아래 뚫어가지고. 어. 리얼 진짜 만드는 거지, 하나. 뭘? 뭘 만들어? 이거 진정하고, 그, 물 속에서는 더 캐기 힘들어. 아, 그래? 어. 아, 나는 물 속에 뚫어가지고 그거 하나 만들어라 했어. 뭘 만들어? 내가 보여줄게. 내가 기획했던 걸. 어. 꿈을 이러... 펼쳐! 마크는. 그래. 너희 꿈을 펼칠 수 있어. 내가 가는 거지. 어. 바로 그냥 집에서 수영장 직행. 어떤데? 제2 문이야? 혹시 모를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만든 비장 탈출. 혹시 모를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 집안에 강도가 들었어. 바로 런쳐야 되잖아. 그러면 딱 이제 집에 있어. 자, 여기 보이지? 딱 집에 있어. 그러면 집에 어. 있을 때 딱 이제 갑자기 보면서 강도가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예요. 자원들 오면은... 내놓으세요. 그치. 이러면 바로 여기 있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튀는 거지. 오. 그리고 진짜 자신이 볼 일이 너무 급해. 볼 일이 너무 급해. 볼 일이 너무 급하면 여기서 그냥 어 싸는 거야? 어, 아침에 일어나서 아 뭐야 모닝똥 마려운데 하면 그대로 이렇게 내리는 거지. 그거 자다가 잘못하다 똥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레이크잖아. 레이크? 이미 똥은 정화되어 있어. 레이크가 호수인데 어떻게 정화되지? 몰라, 그건 알아서 할 거지. 근데 여기서 딱 일어나가지고 아 상쾌하다. 어 근데 급똥 마려워. 모닝똥 마려울 때 바로 그냥 내리고 써는 거지 이렇게. 오. 응 하고 이렇게 내리고 써는 거지. 그대로 근데 내리고 어 그래도
자기가 똥이라는 건가? 이렇게 내 빠지는 아니, 그러니까 거 보면? 똥을 이제 똥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오케이, 떨어지나에 오케이. 지금 보여줘. 근데 물길이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아, 여기? 똥 싸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아, 여길 뚫어야겠네. 여기 좀 뚫어서. 똥 모이겠다, 야. 이런 식으로 좀 뚫어야. 아, 그거는 이제 차차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야. 어,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됐네. 한번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필요 없는 아이템에 Q를 눌러서 똥 싸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봐. 이제 벗어. 이게 똥이네, 딱. 아, 자기가 들어가지 말고. 나 살려. 아, 다시 갔다. 아. 그러니까 이게 똥 시점을 보여달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한번 네. 시욕하고 던져봐. 나 아침에 일어났어. 아, 아침에 너무 잘, 너무 잘 잤어 지금. 마려워. 근데 갑자기 똥이 개 마려워. 그러면 마려워. 창문 보고 던져도 던지면 되는 거 아닌가? 창문 보고 똥 싸라고 여기서 이렇게 아,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오케이 오케이. 아 똥, 아, 갑자기 또 급똥 마려워가지고 그래 저렇게 내려가지. 갔다. 갔어. 가네. 저쪽으로. 근데 얘 저기에 모여 있는 거지. 아야야 그거 쭉 갔어 쭉 갔어 내려왔어. 먹어줬잖아. 아 먹어줬구나. 그거는 이제 차차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 자 마지막. 자 이제 지금 화장실까지 추가했으니까. 오케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래도 1점? 1점. 그러면은 실용적으로 봤을 때 제 안에 있는 여기... 거 있을 거 다 있고 어필을 좀 하자면 있을 거 다 있고 그 다음에 침대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싼 탈출용도 있고요. 이런 집이면 바퀴벌레라도 살기 싫겠다. 바퀴벌레도 이 집은 거른다. 이게 한줄평. 한줄평? 근데 주인은 괜찮아. 왜냐? 내가 여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우가 근처에 살고 있다. 이거는 주의 좀 높게 줄게. 아, 그러니까 풍수지리에서 높게 주는 이유가 난 여우 좋아해가지고. 여우 좋아해서라고? 너무 주관적인데? 내가 주관적이지. 내가 만든 집 괜찮네. 그래, 이거 그래. 얼마나 줘 여기? 괜찮은데. 바로 그냥 똥 싸고 여기. 괜찮은데 1점. 1점 주기도 아까워. 솔직히 이거 0점 없나?